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 뭐 쓰레기 이렇게 많노?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 많은데? 안 난 거 같은데? 어머니 어머니 이 사람이 이거 이거는 달라. 대성이의 신나는 직업 체험기 대시맨. 네, 오늘은 또 어떤 직업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 이화여대 산꼭대기까지 올라왔는지 정말 이화여대 산꼭대기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네. 걸어 올라오느라 땀이 정말 비 오듯이 났습니다. 어떤 직업을 체험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 체험할 직업은 새로운 생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가볼 겁니다. 스타트업. 스타트업. 아, 제가 아는 형님들 중에도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형님들이 많은데 다 망했어요. 그래도 우리 지난번에 갔었던 예. 발렛파킹 스타트업은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그게 됐지. 근데 제가 아는 형님들은 다 망했어. 오늘 그 노하우도 들어봐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가. 그러니까 안 망하고 어떻게까지 네. 견뎌내셨는지 맞아요, 맞아요. 궁금한데 과연 어떤 스타트업입니까 오늘? 오늘은 만마리 CP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만마? 이유식인가? 이유식? 애기들이 먹는 거? 맘마 진짜요. 이런 건가요? 저는 들어봤어요. 맘마 레시피.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간식을 큐레이션 해주는 업체라고. 큐레이션? 큐레이션 뭐예요? 네, 골라주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니까 엄마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애 보느라.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삶, 어머니들도 먹거리를 위해서 먹어야지. 그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어머니들이 특히나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건강한 것만 골라서 정확하게 또 전략을 짜주시는 그런 업체라고 제가 또 듣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오 정말 진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정말 대박이다. 세상에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네. 스타트업을 하기 때문에 와 굉장히 이번에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만드는 곳인지 뭐라는 곳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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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렇게 스타트업 맞습니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만마레시피라는 육아맘을 위한 먹거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터컴퍼니의 김봉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대표님이시고 네네. 제일 대장이시고 그리고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터컴퍼니에서 네.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서영 인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터컴퍼니의 맘마레시피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원혜지입니다. 네. 그러면 인턴이시면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4일밖에 예? 그 선배님 치고는 너무 아니 정말로 그러면은 이번 주에 입사를 해서 네. 일하신 지 얼마 안 된 네. 네. 대박이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도대장 대장님과 가장 우리 또 막내 분을 모셨네요. 나이 차도 그렇고요. 네. 아. 그럼 얼마나 되셨습니까? 스타트업 시작하신 지. 아, 저희가 이제 만마레시피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18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네네.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아. 두 아이의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들 키우다 보니까 육아에서 이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애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육아하면 이제 이유식이나 애들 것만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엄마 아빠가 밥을 못 먹고 심지어 영양식조도 올려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렇다면 엄마 아빠를 위한 먹거리를 해보자. 아. 어떻게 스타트업에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 네. 일단 저희가 스타트업 지원하게 된 거는 일단 이 회사가 식품 먹거리 관련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전 그 연합 푸드 동아리를 만들 정도 식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관심을 육아맘의 행복과 함께 이렇게 저희 관심을 이렇게 이바지하고자 지원하게 됐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실무적인 일을 직접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서 많이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뭐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딱 시키는 일, 그렇게 막 수동적으로 하는데 능동적으로 같이 네,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또 아무래도 예,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굉장히 좀 넓고 또 실무에 직접 바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그렇군요. 굉장히 또 특히나 요즘 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 인턴 두 분의 세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또래인 경우가 많아서 오늘 방송을 보면서 야 내가 저런 곳에 한번 인턴을 해보면서 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대기업부터 뭐 근무했었는데 저도 이제 스타트업은 느끼는 게 젊은 분들이 뭐 대기업 뭐 좋다고는 하지만 스타트업의 장점은 초기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네. 대기업은 그냥 부품처럼 하나만 파고 일을 하는데 예. 스타트업은 다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면서 아 이런 쪽이 나한테 맞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아. 계기가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인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대표님 회사 명이 이떠 컴퍼니고 그 하에 브랜드가 만마 레시피잖아요. 네. 이 만마 레시피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그 들려주실 수 있나요? 회사 이름이 이제 이떡 컴퍼니라는 것은 이떡 EAT에서 이제 먹거리를 이제 하는 회사라는 어떤 의미에서 회사 이름은 지어놓고 저희 이제 저희 비전은 먹거리의 스트레스를 좀 해결해보자. 네.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결해보자 했는데 그 첫 번째 미션으로 이제 먹거리에 가장 예민한 데가 육아가정이라서 저희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있는 집에 먹거리, 밥, 그리고 이제 육아의 중심이 이제 보통 이유식이나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쏠려 있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의 자존감이 많이 상실이 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먹거리를 하기 때문에 네. 경제적 자존감이 아니라 이제 식욕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엄마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아이들이 남은 걸 엄마들이 먹고 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엄마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레시피는 그 요리법이 아니라 솔루션이라는 의미에서 해결책. 그래서 이제 만마 레시피가 된 거고요. 예. 굉장히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 먹이고 네, 싶고 맞아요. 좋은 것 입히고 싶어서 막 분유부터 해서 옷까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르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부담을 느끼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 항상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한테 이제 엄마 것도 챙겨드세요 해도 아 애들 거 먼저 해야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 슬로건도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니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엄마가 배고프지 않아야 아이도 배고프지 않고 엄마가 짜증나면 아이들한테 더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들한테 짜증을 두 번 내고 한 번 내고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경험이 있어서 이제 경험을 네. 토대로 이제 이런 맞습니다. 뭐 스타트업을 꾸미시고 이제 하는데 사실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직접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네. 없죠. 네. 네. 근데 어떠세요? 이제 일을 하시면서? 근데 저희도 진짜 그냥 어렴풋이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뭔가 서칭을 해보고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아 정말 생각보다 육아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욕 자존감 딱 회복시켜주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사라지면서 이렇게 좀 화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맛있게 기획회의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네네. 그러니까 먹어보면서, 먹어보면서 이게 맛있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예, 예. 예, 간단하게 예. 예. 그래서 그 구성을 한번 담아보는 것도 담아보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저희가 오늘 한 그 구성이나 모양들이 괜찮아요. 고객님들께 정말 어머님들께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거를 반영을 해서 제가 신종 컨셉박스에 적용을 하고 나중에 그게 제품화가 되면 하나씩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예, 예. 기대가 됩니다. 스타트업은 바로 적용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소소한 스타트업의 소속감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먹거리를 하는데 두 가지로 혹시 취향이 어떠실지 몰라가지고 색깔을 두 가지로 저는 화이트랑 그레이 그레이 좋아합니다. 그레이 좋아합니다. 이건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거라서 오늘 그냥 착용하고 네네. 한번 체험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업무를 시작할 텐데 네네. 지금 이게 되게 과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두 분이서 아하. 컨셉을 하나씩 아하라. 제시를 하신 다음에 아. 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컨셉이 바로 괜찮으면 출시도 가능합니다. 괜찮은데요? 네. 저희 이름을 딴 박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름까지는 아니야.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제가 나갔네요. 아, 펭수, 네가 펭수예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바이하고 좀 써주세요.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로열티는 없지만. 한번 해보시고, 네. 그거를 한번 담아보고, 저희는 이제 선물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열었을 때 담음새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직접 드셔보시고,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좀 픽한 제품들인데, 이런 간식들 중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담으면, 이런 컨셉으로 괜찮겠다.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짐는 컨셉들은 임산부, 뭐, 출산, 수유부, 그리고 정신없을 때 엄마들이 먹는, 육아맘들이 먹는, 그리고 워킹맘들이 회사에서 몰래몰래 네, 네. 몰래 먹는, 그리고 아이랑 엄마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몰래몰래 몰래 먹는 거 역시 라면 들어가나요? 라면땅? 라면은 건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야 줘야 돼요. 건강한 라면땅을 저희가 찾겠습니다. 아, 예. 야,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저희 간식박스에는 특별하게 오지랖이라는 선물이 들어가요. 선물이. 간식뿐만 아니라, 뭐 지금 앞에 보신 것처럼 이런 화장품이나, 네네네. 아니면은 뭐 아이들 간식이나, 이런 취미 색칠하기, 아. 뭐 애들 컬러링북, 네. 뭐 이런 핸드크림. 이런 것들 뭐 그리고 탈모 샴푸까지. 아, 어, 이걸 뭐 갖고 온 건 제가. 예. 예. 탈모 샴푸는 아버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아, 예. 어, 이거는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진짜 꿀템이네요, 꿀템. 근데 네, 제가 그러면 컨셉을 한번 정해 볼까요? 대신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아버지. 아버지를 위한 간식. 그게 저는 딱딱 꽂히는 것 같아요. 육아에 지친 아버지를. 예, 아버지. 육아에 지친 아버지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어떤 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네. 워킹맘이 몰래 먹는, 몰래 먹는 데 좀 꽂혀가지고, 네네. 몰래 먹는 그 커스텀 박스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니, 왜 몰래 먹어야 됩니까, 도대체? 일하다가 이제 몰래 빨리, 아이가 보면은, 엄마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럼 한번 박스가, 요 박스에 그 박스 한번 담아보시죠. 그리고 담을 때 네네. 너무 많이 들어가도 이게 구성이 안 되니까 모양이나 네. 그 꽉 차게 담을 수 있는 어떤 구성도 아. 같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물 주는 것까지 아버님을 네. 위한 선물. 저는 이제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해놨습니다. 무조건 탈모 샴푸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님들. 네, 600만 탈모인들을 위해서 꼭 들어가줘야 돼요. 600만입니까? 알겠습니다. 맛있게 보이는데? 근데 이건 직접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요? 반찬 아닌가요? 저는 계속 반찬으로 보이는데? 오케이, 오케이. 뭔가요? 왼손? 진짜. 네, 두 가지를. 아, 떠올라. 먹어봐요, 한번. 반찬. 맥주 생각나.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열려있을까? 네. 저는 아버님을 위한 걸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타일이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간이 좀 세네. 네네.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저는 근데 이거. 이게 조금 더 건강한 느낌. 진짜 이거 건강한 느낌. 그러면 어차피 두 분이 따로 만드실 거니까. 네. 떠오지 마시고. 저는 이거. 근데 이거는 씹는 순간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몰래 먹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조용한 음식으로 한번 골라볼까 합니다. 조용한 음식. 아까 저 봤을 때 약간 그게 있었어요. 우겨먹는 것 같아요. 어? 맛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반전인 거죠. 건강한데 맛있는. 네.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필터링을 하고. 카라멜콩, 땅콩 그맛 나는데요? 맞습니다. 야, 이거 몰래 먹는 컨셉이니까. 정말로 몰래. 저는 제가 먹었을 때 이거는 몰래 먹을 수가 없어. 아, 이거 안 되거든. 아니, 조용히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몰래 먹는 그 워킹맘이니까. 네네. 제가 시어머니를 할게요. 어? 네. 엄마래. 만약에 먹는 소리가 나면은 바로 뺨을 칩니다. 아, 진짜 조용히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청소하고 있을게, 내가. 진짜로. 와, 아이고, 이런 걸 뭐 쓰겠다. 이렇게 많노? 이거. 많은데? 안 난 것 같은데? 어머니. 아, 이러더라, 지금. 어머니, 아! 이거는 탈락. 요거는 워킹맘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맞아요. 이거 맛은 있는데. 몰래는 좀. 맞아요. 그러니까 워킹맘인데 몰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다른 구성에. 네, 이거. 맛은 정말 있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샘플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시죠. 네, 저희 네. 한번 담아보시죠, 한번. 술안주가 아니라. 술안주가. 아, 그리고 아까 육포. 이거는 이제 캐슈넛으로 만든 두유. 네. 요거는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육포 들어가야 돼요. 육포 들어가고. 제가 이제 아버님들을 위한 생존 박스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받았을 때 굉장히 서프라이즈합니다. 딱 열자마자 일단 나오는 게 어? 이거 뭐지? 샴푸. 보자마자 일단 눈물이 나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내 탈모 상태를 알았을까? 하면서 이게 보고 감동하고 그 다음에 이 버섯을 해. 보면서 어? 술안주로 괜찮은데? 그 다음에 먹태. 어? 이거 술안주로 괜찮은데? 그 다음에 미역 보자마자 어? 이거 술안주인데? 그 다음에 육포. 어? 이거 술안주인데? 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할 때, 그때 하나 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다음날 힘들 것 같은데 출근해야 될 때 이거 뭐야? 혹시 숙취해소인요? 이런 느낌으로 다음날 숙취해소까지 신경 쓰는 아버님들을 위한 어떤 생존박스 저 완성했습니다. 네네. 완벽합니다. 네네네. 보여주세요. 근데 저도 이건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딱 심플해요. 보시면 우선 일단은 그 몰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안 나는 걸로 신경을 쓰려고 많이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겠죠? 계란 과자도 녹여 먹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다 마시다가 소리가 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소리가 나서 걸렸어요. 그러면 그냥 같이 먹자. 대용량 그냥 같이 먹자 라고 해서 거의 한 10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 쫀득이를 거기에 이제 오지랖까지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 먹었니? 소화시키자 그림까지 갖춰있는 요 구성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네. 두 분 다 구성이 너무 좋고 네. 컨셉도 되게 괜찮은 컨셉들이라서 정말 네. 찐 안주 뭐 이런 안주. 느낌의 네. 건강한 안주 네네 한번 저희가 실시하고 육아에 정말 쩌들고 힘들었을 때 그런 네. 박스로 한번 기획을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한 후에 문자 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교회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어떤 게임 하고 계세요? 농담입니다. 네.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저는 SNS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피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입혀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육회 프로젝트라고 군대 그런 거 아니고요. 육아 고민을 해소하는 공간 이렇게 해서 육회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리고 굉장히 이게 딱 참여가 활발해요 지금. 그렇네요. 지금 활발하네요. 네. 정보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럴 때 이런 정보가 있고 이게 그냥 전혀 제품이랑은 상관없는 진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글씨로 위로도 해드리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뭐 어떻게 보면 기업의 매출이나 성장에 좀 도움이 되나요? 인스타 이런 SNS 채널을 좀 활용하면? 네네. 이게 이런 서로 참여하는 댓글을 서로 태그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브랜드 이름도 알릴 수 있고 이제 육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입소문에 대한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것들이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걸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인턴으로 오늘 1일 체험 들어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제품을 들고 찍고 이런 인스타 홍보를 하는 그런 올려보는 이 채널에 저희가 만든 걸 괜찮은데요? 그럼 저희가 좀 찍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떤 재밌는 문구 같은 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네. 직접 올리는 그런 네네네네. 하시나요? 올라갔나요 벌써? 네 이제 올리시는 중이에요. 올라갔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야 지금 뭐 벌써 좋아요가 한 개 지금은 어떤 걸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먹거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그 입맛이나 취향에 따라서 선별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어떤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인 이제 간식을 선별하는 과정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전문 위원분들 중에서 먹거리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이니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사실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약간 좀 약간 경직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네. 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선정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이 맘마 레시피의 시작이 그 육아에 지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간식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 그다음에 환경, 예,
그다음에 그 외에 임신 후 출산 후 이런 네. 것도 해서 칼로리 같은 것도 좀 저희가 보는 그런 기준으로 네. 국내 생산 국내 생산. 네. 아. 저희는 이제 없습니다. 그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이제 전문가분들이 어떤 가치도 같이 뭐 그냥 해외에서 그 가져온 것들이냐 국내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아. 것들 이런 것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선별하는 이 음식들의 이 식품의 네. 스토리가 네네.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으로 들립니다. 중요해서 저는 컨셉의 핵심은 스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네. 만들어진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네. 꼼꼼하게 같이 챙기면서. 여기서 이제 대리님 네. 선정을 했어요. 같이 네. 직원들이랑 회의를 해가지고. 근데 탈락된 것도 있나요, 그게? 오늘 아마 탈락될 수 있죠. 아~ 제가 좀 무거운 분이니까. 아~ 저희가 나름 다 해주고 다녀가고 싶은데. 네네네. 꼼꼼하게 했고. 아~ 아까 지금 선정하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예. 어떻게 될지 알 수, 미래를 알 수 없네요. 아~ 아까 그 우리 아버지를 위한 네, 네. 간식으로 굉장히 이것도 픽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이 봤을 때 이제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엄숙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만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들을 좀 최대한 반영하고 싶어서 네네. 그룹을 저희가 여러 개 이제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이제 의사 약사 그룹이 있고 야. 그리고 이제 식품 교수님들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룹은 이제 음식 평론가 그룹이 있어서 네. 맛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 오늘은 심도 있게 보는 거니? 오늘은 이제 음식 관련된 식품 전문가분들하고 채소 소믈리에분도 계시고 나동요리 전문가분도 계시고 식품 전문가분도 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모이신 분들은 이제 또 어떤 도농상생의 어떤 개념들을 많이 추구하시기 야.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느냐 이런 가치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 제주도 분들은 이제 육지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치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진품용품을. 아, 막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맞아, 맞아. 아, 쇼트닝이 2점이 이건 맛 때문에 쇼트닝. 네, 어쩔 수 없이 특이성은 조금의 접점이 그래서 쇼트닝 때문에 포화지방이 4.9% 이 정도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그 이런 튀김류의 과질에 비해서 이거는 트랜스지방도 적고 그다음에 전부 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했고 그다음에 식감을 한번 보시죠. 근데 잘랐을 때 보니까 원래 이 과질이 좀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는데 자르니까 딱 풀어주는 게 그 과자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야, 오늘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네. 전문가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 상품들이 고객에게 간다니 되게 좀 신뢰가 높아지고요. 그치. 고객 입장에서도 믿고 먹을 수 있다, 믿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세세한 저희가 캐치하지 못하는 것까지 챙기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 주위에 또 그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해가지고 저는 못했습니다만 네. 이제 그 친구들한테 추천하고 아, 항상 이제 제법 써보라고 이야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신 맨 만마 레시피 체험 어떠셨나요? 만마 레시피 체험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면 이래 된다. 이런 게 스타트업이 무엇인가를 정말 몸소 체험해보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정말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네네네. 쉽지만은 않은데 네네. 그래도 그 시작을 일단 하신 상태에서 성장을 계속 밟아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네네. 굉장히 오늘 또 저에게도 또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네네. 대표님의 그런 또 앞으로의 그 미래를 네네. 응원하게 되는 또 한 사람으로서 진짜 응원하게 되면... 팬이 되었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저희가 일하는 거 체험해봤는데 어땠나요? 근데 저희보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유. 저희의 자리를 이어받는 느낌 들었어요. 너무 재밌게 진행을 잘해주셔서 네네.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고 네. 인턴이지만 좀 두 분과 같이 좀 만마 레시피 알리는데 힘이 된 것 같아서 기쁜 것 같습니다. 정석이다. 아, 진짜 진짜로 정석들이 제가 학창 시절 공부 잘하셨죠? 못하진 않았어요. 이제 나도 취업을 해야 된다, 직업을 구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 한번 문을 두드려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오자 아니면 각오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저는 있을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그 회사를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이유는 회사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였거든요.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이제 하루 정도라도 얘기만 해보면 느낌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좀 더 뭔가
열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입견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좀 더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대기업만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스타트업도 젊고 유능한 분들이 오시면 우리나라 미래는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멋습니다. 네, 오늘 내신맨 먹거리의 새로운 문화를 선동하는 그런 스타트업 직업 체험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직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맨!